네. 이제 사람은 살을 빼고 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경기 분위기 자체는 이제 엘리언의 쪽으로 많이 벗어난 거고 이거 하이라이트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바로 네. 그 멋진 교전이었죠. 보시면은 먼저 물고 한타를 좋게 시작하는 듯 하지만은 포지션 자체가 사실은 코그모가 그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현 선수가 바로 물고 들어갔고 사실은 이스펜더블 선수가 굉장히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입널로 파고든 이후에 제이스를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끌고 나오는 플레이까지 굉장히 잘해줬고요. 네. 베인이 지금 굉장히 사실 프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 베인이 헤맸습니다. 왜? 대격변 때문에. 이 대격변 때문에 베인이 이쪽에만 딜을 집중할 수 없고 코그모가 1대1 구도가 됐는데 사실 이때의 성장세 자체는 코그모가 베인보다 더 좋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1대1 구도가 되면 당연히 코그모 입장에서 딜을 더 넣기 쉬워 손쉬워집니다. 네, 확실히 사이의 길에 지금 대격변과 네. 영웅 감옥이 좀 맞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선고를 바로 썼죠. 왜? 딜 교환했을 경우에는 종타이 선수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 제이스의 용도로. 그렇죠. 제이스의 지원도 무선 상황이었고요. 그 결과 베인이 약간 헤매는 구간이 있었고요. 네. 여기서 리신이 잘 파고들어서 그나마 쓰레시 쪽을 마무리를 자르반 쪽을 서로 바꾸는 구도가 됐습니다만 여기서 카오스 선수가 죽으려고 하죠. 죽으려고 하죠. 네. 이동훈 선수 입장에서 이거 죽이고 빠질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베인이 추격하면서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방어는 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음파로 아, 맞춰놓고 오다 세게 맞아 들어갔는데 여기서 뭔가 다른 플레이를 하기도 전에 또 쓰레시가 한번 튕기고 여기서 리신이 1.4로 죽고요. 선희 선수가 앞에서 정말 잘 버텨줬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요시 선수가 요시! 그렇죠.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씩 킬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제일 웃긴 건 이 장면이었죠. 리즈 선수 잘 보시죠. 와카 뿅! 근데 카오스 선수가 전멸까지 썼어요. 네. 죽습니다. 이거 카드 맞고 죽어요. 죽는데 어! 아 죽는 순간 사형 선고가 죽었지만 나의 의지는 남아있다. 쓰레쉬는 죽어서 사형 선고를 남기네요. 스턴 게이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결과 코그모가 트페이 보면서 뿅 한 방 크리티컬까지 뜨면서 야 진정한 사형 선고인데요? 네, 그런 장면이었죠. 네. 아 이거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자르반이 원래 이런 이니시에이터라면 한 타를 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흔히 말하는 2단 점프라고 하죠. 네. 네. 2단 점프는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구도에서는 괜찮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에어본을 조금이라도 띄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대격변은 그냥 가두는 거지 그거 자체가 어떤 씌워놓는 거 네. 아니죠.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거는 그냥 이동방해 밖에 없거든요. 바로 1.4가 들어오면서 헤일도 사실 잘 꽂혔었고 하지만 쉐인이 여기서 한번 살려주고 무레가모로 쓰레시가 맞으면서 리신이 옆구리에 넘어오면서 앞으로 코그모를 여기서 꺼내줬기 때문에 네. 코그모 1.4를 하면서 오히려 한타를 동탁스가 재미를 좀 본 그런 장면이었지만 역시나 선인 짠짱맨이 여기서 네. 그나마 쉐인이죠. 네. 네. 잡고 그 잡으려고 가는 장면이었고 종탁이 선수가 마지막에도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그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었는데도 종탁이 선수가 여기서 뿅 해 놓고 전멸을 이쪽으로 탔습니다. 야. 순간적으로 선인 선수가 플레이가 꼬였죠. 네. 이거는 그 자르반의 그런 이니시에이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구도가 아니면은 이들을 보기는 힘들다 라는 교훈을 주는 거였고요. 여기서 또 리저스 선수가 그 제이스를 마무리하는 운명까지 썼는데 이 와중에 또 카우스 선수가 나를 잊지 마요 사형 선고를 한번 히트를 시키는 네, 그런 장면이었죠. 본인 사망 선고 같은 느낌인데요. 네. 죽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스킬을 알려서 스턴을 걸어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좀 큰 실수였죠. 제이스를 물었고 와 이걸 1점수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상황이었고 회의까지 들어갔습니다만 야 너무 좀 거리를 애매하게 유지하다가 네. 죽는 바람에 이렇게 좀 그 저기 특별을 활용해서 하나씩 끊을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종탁이 선수의 베인이 기대에 부응하듯 쿼드라킬까지 만들어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거는 그런 장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팽팽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워낙 에일리언 에어도 이거 말고 잘한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또다시 바론 한타였어요. 끌어주고요. 네, 강승현 살이 지금 목이 터져라 외쳐있는 헤카림이 멀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사연 선고가 또 기가 막히게 나미한테 히트되면서 코그모가 공의 분비를 쓰면서 나미를 먼저 잡아 타격을 많이 입히는 구도가 됐죠. 네. 바로 마무리하고요. 바론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론의 힘 등에 힘입어 기본적으로 포킹이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
포킹을 뚫으려고 들어오는 상대를 막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화력인 제이스와 코그모를 활용을 하면서 슬래시 자르반쉔이 그걸 이제 막아주는 용도로 갖고, 아까는 막아주는 용도가 아니라 강제로 이니시에이팅을 자르반이 걸다가 사실은 한타를 진 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엘리오네가 한타에서 이득을 많이 봤었고, 무르가모 히트 됐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지금 보시면은 풀고 코그모가 뒤로 빠지는 구도가 됐고, 쉔이 여기서 이렇게 그 베인을 마크를 잘 해줍니다. 그 결과 앞에서 오히려 그 헷갈림이 좀 타격을 많이 입는 구도가 됐고 잡혔죠. 네. 쉔이 여기서 이렇게 그 정말 잘 버텨준 덕에 나머지 제이스 코그모가 상대적으로 그 안정적으로 딜을 넣으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구도가 됐고, 네. 이번 경기만큼은 진짜 뭐 선인 선수가 빛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선 선인 선수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네, 쉔이죠. 네. 네, 최근에도 동수 감독님에게 방송 하는 법 배워가지고 네. 방송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말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엘리오네 TV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선수인데 이렇게 뭐 대회에서 실수를 하거나 네. 그랬을 때는 무슨 컨디션 안 좋은 거 아니냐, 무슨 일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방송할 때 조금 조용히 하거나 웃기지 않으면 감독이 그래? 걱정해요. 몸이 어디 안 좋아? 컨디션 왜 이러냐고. 그리고 저희도 중계를 보면서 선인 선수가 실수를 하면 이건 왜가 아니라 역시 이제 기분 좋게 방송을 알아.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뭐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일부 볼만한 부분을 다시 뽑아서 그렇지 동작수도 진짜 잘했고요. 맞습니다. 엘리언웨어도 정말 잘했고 정말 박빙의 경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신의 한 수에서 보여드린 부분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재밌는 경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컨텐츠 센터에서 한 달에 15,000원이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현아 하나에 500원이고요. 저 500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즘 이어서 하나에 알아서 500원 이렇게 이렇게 컨텐츠 샵 하나에 500원 이 생각했는데 아니죠. 한 달에 그걸 그렇게 하면은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그 NLB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네. 이상 올라갈 거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찮았던 동탁스 팀 그 기대에 부응하는 듯이 굉장히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네. 에어웨어즈도 마찬가지로 여러 선수들의 어떤 높은 피지컬 네. 보여주면서 어떤 아마추어 팀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팀이 또 맞붙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 함께 핏배너맨부터 보시죠. 이동윤 부캐 노틸러스입니다. 노틸과 카사딘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사딘의 약점은 초반에 약하다. 6레벨까지 실사 못 먹으면 정말 계속 말린다. 그게 문제였는데 네. 네. 이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였고, 이게 그 명확한 게 카사딘 플러스 노틸러스는 초반 미드 주도권 싸움 무조건 져요. 그렇죠. 상대 또 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고 들어간 에일리언웨어의 노바 선수가 네. 정말 멋진 갱을 보여주면서 미드에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라이즈가 성장하고 게임을 끝내버린 그런 경기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왜 트위치를 픽을 했었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트리스타나 픽을 한 요시 선수의 선택도 흥미로웠었고, 하지만 이번 경기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나 미드 압박이 경기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별한 보셨고요. 자, 세 번째 경기 함께 보시죠. 뭐 초반에 미드라인 위주로 서로 뭐 갱킹을 보내고 눈치를 보는 싸움을 있었던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일단은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게 모든 걸 시작이었죠. 그렇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시작의 일출이야. 다시 보실까요? Just begun. 시작일 뿐이었죠. 네. 심심하시죠? 네, 지금 심심해가지고. 리신이 여기 그 대기를 하고 있고, 초반에 사실은 이게 미드가 어느 정도 갱킹 루트가 가능해진 게, 초반에 와딩 포인트 자체가 블루 사이드에서 많이 하는 게 주로 이쪽. 여기 그리고 뒷수기 박을 경우에 여기 정도가 있고, 이쪽 체크가 보통은 그 서포터가 직접 와딩까지를 많이 안 해줘요. 그렇죠. 보통 이제 본인 쪽에서 받기도 하니까. 네. 네. 본인이 와드 하나 챙겨서 보통 이제 이쪽 정도를 커버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빈틈을 너무 잘 노린 이제 노바 선수의 슈퍼플레이였습니다. 옆구리에 들어와 있었고, 여기서 또 기가 막혔던 건 뭐였냐면은, 여기서 음파 재고 어쩌고 하다가 카사딘이 빠른 전멸을 하게 되면 여기서 못 잡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전멸을 이렇게 써버리면서 붙여가지고 필킬의 의지를 보여줬고, 그 결과 슬로우를 걸어놓고요. 슬로우가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다스 선수가 룬감옥 사거리가 닿았어요. 만약에 슬로우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은 룬감옥 아슬아슬하게 안 닿으면 이 갱킥이 망하는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둘 다 일단 전멸을 쓰고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라이즈와 그리고 리신. 네. 무조건 죽이겠다는 진짜 의지가 보이는 그 갱킹을 통해서 무리도 하지 않고
깔끔하게 네.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뭐 카사딘 잡는 것까지는 오케이 리신이 같이 죽어서 버프 빠져서 다른 라인 갱킹 못 가 이러면 사실 크게 이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겨라는 것을 정확히 안 판단도 좋았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뒤거시 투자한 거거든요. 투전멸은 그렇죠.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 잡아내고 인해서 탑이 풀린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네. 미드에서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동윤 부캐 왔거든요. 이미 주도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네. 그리고 미드가 미드 이기고 정글이 정글 이겨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는 이미 주도권이 넘어갔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거는 보시면은 레벨도 사실은 노틸이 오고 리신이 사지만은 기본적인 챔프의 차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26대 9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틸러스가 눈치를 보면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또 집에도 한 번도 안 갔다 온 노틸러스거든요. 네. 이게 주도권 차이, 카사딘의 약점이라는 측면이었고요. 아 여기서는 점화를 그러니까 갱킹을 왔던 걸 역갱을 하면서 오히려 그 노바 선수를 킬할 수 있는 장면인가 싶었지만 이미 짱짱맨이 된 모다스 선수가 네. 앞에서 노틸러스를 잡아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번 경기는 진짜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두가 정글의 중요성. 네. 이쿠. 에쿠. 이런 자신 있는 갱하는 이유도 노틸이 없는 걸 아니까. 네, 그렇죠. 올 수가 없고 와도 이기고. 야 여기서는 핑아 깔고 기다렸다가 바로 이렇게 킬로리는 장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나마 로켓 점프 한번 피했습니다만 네. 깔끔하게 전멸까지. 자이랑 정말 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렬로 나란히 서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상황이 13분인데 혼자서 타워 다미고 네. 지금 뭐 영겁의 지팡이에 연우 뻗고 카사딘 지금 영겁의 지팡이조차도 아 그 카탈리스조차도 완성을 못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라이즈는 타워 빠르면 챔피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은 갱킹 왔습니다. 근데 라이즈가 오히려 네. 타워도 마무리가 됐고 미자스도 점화를 죽고 사람이 죽었어라는 그런 공포감에 도망가죠. 노틸이 네. 응? 미자스가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히익 이거죠. 네. 시체야. 네 여기서는 카우스 선수가 한번 발을 묶어줬고 야, 이것도 역시 정말 정말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1렬로 이거 라이즈 그냥 앞으로 가면서 QW열만 하면 다 죽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라이즈 짱짱맨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처음 나온 미드갱으로 인해서 약간 원사이드 경기가 흘러간 네. 그 생존 좋다는 야. 와 이걸 또 요시 선수가 네. 궁으로 잡으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타워 안으로 막 들어가서 무빙하고 신났어요 지금. 기분 좋은 상황이죠. 대장군님이시니까 네. 이런 거 사실은 체력 이렇게 애매하게 남았으면은 다른 챔프 하나가 여기 막 들어와서 어그로 간다면 카사딘이 뿅 밟아서 하나 부악 하면서 죽이고 네. 다시 뿅 밟고 뿅 하면서 죽이고 이런 장면이 나는데 그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성장 차이가 너무 크죠. 네, 그 결과 15분 때 미드 타워 밀고 보스 2차까지 미는 네. 아 이거 라이즈가 말도 안 되겠어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나도 그리고 차내고요. 캔앤 카운터는 역시나 리신이라는 걸 네. 다시 보여주는 장면. 라이즈가 신공 받으면서 앞으로 가서 아 전멸 도발 깔끔하게 본인에게 급성장 종탄이. 라이즈 뒤 보세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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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이번 경기는 사실은 뭐 중간중간 하이라이트보다는 진짜 초반에 그 갱킹이 이 게임의 A부터 Z까지 다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네 맞죠. 이거 잡으면 이긴다 이거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보여주고 판단을 한 엘리언웨어 어떻게 보면 좀 강심장을 좀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동탁스 팀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화요일 경기는 에얼리언웨어즈가 승리를 가져왔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서 경기 자체가 세 경기 모두가 정말 재미있고 그렇죠. 거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풍성한 경기였습니다. 받아볼 만한 네. 가치가 있었죠. 맞죠. 1,500원이면 세 경기를 모두 보시죠. 하나에 500원. 하지만 15,000이면은 무한대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 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라운비 그리고 MIG 위키드의 경기거든요. 픽벤 화면부터 먼저 보시죠. 2014 명경기 오브 더 명경기 전당에 오른 네 바로 그 엄청난 경기죠. 그렇습니다. 일단 MIG 웅코치가 쉣 그리고 건자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이 또 자이라 정말 잘해요. 너무 잘하죠. 네. 네. 가져갔고 또 카사들이 또 나왔습니다. 요즘 또 굉장히 또 핫한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제일 특이한 건 피즈가 있잖아요. 네. 이 피즈가 이제 저희가 매번 승자 인터뷰를 지금 김일분님이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계신데 네. 피즈를 왜 골랐냐 하니까는 미리 준비된 조합이 아니었대요. 그냥 락인 했대요 지 혼자. 아. 이 선수가 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솔로랭크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가 좀 이상해가지고 약간 폭탄 같아요. 함부로 밟으면 또 터지는 그런 기가 있으셔가지고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얼마 전에 했던 그 공 21루네 판테온도 그냥 자기 그 소위 말하는 골픽이었잖아요. 네, 거의 뭐 존야 자크 같은 느낌이었죠. 네. 네, 약간 좀 무섭습니다 이 선수. 무서워. 아무튼 덕분에 우리는 정말 재밌는 경기를 봤다. 기본적으로 카사딘 상대로 피지가 굉장히 좋은가요? 좋습니다. 네. 카사딘 상대로는. 네, 그렇죠? 정말 좋은 게 궁극기 맞춰 놓으면은 카사딘이 리프트 워크 그 공허 이동으로 균형 이동으로 도망가도 따라가요 상어가. 그렇죠. 네. 공허이고 뭐 날리려고 할 때 그거를 재단적인 피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픽뱅 보셨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게임 보시면서 말씀 나누죠. 문제는 이게 탑 피지였다는 거죠. 네. 네. 자, 저희는 그 중계할 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카서스가 솔봇으로 가고 피지가 미드로 와서 카사딘을 괴롭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그냥 카서스가 미드 서고요. 네. 피지가 쉔이랑 만나이 쓰는데 기본 상성은 이게 피지가 쉔 이기기 힘듭니다. 네네. 이런 그 암살형 챔피언들은 딜테니언스 챔피언 이기기 힘들어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느낌이라서 때리다 죽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진짜 이 계란으로 이렇게 바위치면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아 그렇죠. 그리고 계란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친구보다 같이 때리니까 죽는 거죠. 계란에 밀가루까지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타이밍 자체는 이렇게 긴킹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보시면 뮤조 선수가 항상 잘해주거든요. 야 피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잘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정글러끼리 개입을 했는데 약간 쉔 쪽이 오히려 손을 좀 더 크게 봤어요. 기본적으로 그 나온비 보트가 잘한 것도 있고요. 네. 그 미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위가 나왔는데 이거 이게 카산이 먼저 죽어요. 먼저 죽어버리니까 2위에 1위 되면서 앨리스 OP 챔피언인데 힘을 못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앨리스가 또 단점 중 하나, 맷집이 굉장히 약하다. 네. 네. 아, 그 사이를. 이게 쉔 궁합 뺐고요. 네. 그걸 또 묶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의아했던 게 이게 도발이 쿨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만기력인데 지금 도발 안 쓰죠? 네, 기력이 만기력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피지가 바텀 솔로로 그냥 많이 미녀 먹으면서 자동으로 풀리게 된 암살자 대 틸테잉의 구도에서 피지가 많이 풀리게 된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네. 오래 치면 된다. 그렇죠? 그 계란이 또 다이아 계란이거든요. 네. 이거 죽고요. 깔끔하게. 근데 줄 때 보면은 위치가 중요하죠. 카사딘이 균형 이동으로 날아와서 무예고차 날리는 끊기니까 이렇게 뒤로 와서 이건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뒤로 와서 궁 쓰는 거죠. 카사딘이 그러면 미드 미아 쳤다가 야 궁 쓰네 하고 급해 왔지만 늦었죠. 네. 그리고 저렇게 안 보이면 사실은 저 정도급 선수들은 카서스 궁 쓴다 어디 하나 갱간다 이런 거 예측이 가능한데도 그걸 정확하게 타이밍에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카사딘 상대로 카서스 픽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리신의 대모음이 나옵니다. 잡죠? 양쪽으로 한 대씩 맞고요. 네. 네. 약간 여기서 약간 궁 써봤지만 배신당했고요. 네. 미신이 죽길 바랬던 것 같죠? 그래서 정말 대모험을 해요 여기서. 정말 대모험이죠. 이렇게 또 살아가거든요. 죽긴 죽습니다. 시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렇죠. 보시면 쉔도 이렇게 올라와요. 미니언 버리고 쉔궁까지 결국 뺐다라는 거. 네. 뺑글뺑글뺑글 이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죠 이거. 계속 이거 두 바퀴 됐어요. 두 바퀴. 네. 그러면서 피지 또 풀리고요. 네. 쉔 궁 빠졌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조루신 이 선수가 진짜 에이스예요. 네, 아이 빼고 진짜. 네, 여기서 약간 로키옥 선수의 멘붕을 볼 수 있는데. 아, 이게 양보였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네,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게 이게 같이 죽어요, 여기서. 네. 이게 좀 컸어요, 약간 이게. 좀. 네. 그러니까 로키옥 선수가 개인기엔 정말 뛰어난 선수고, 뭐, 전 시즌까지는 아마추어 3대 정글러 중 하나다. 이런 말 자주 들었는데, 약점 중 하나가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거든요. 아. 개인기가 네,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는 멘탈이 한번 무너지면은 내가 쟤를 이길 수 있는데 졌다. 아, 그러면 이게 복구가 안 돼요. 그쵸. 내가 왜? 네, 내가 왜 지지? 난 지지 않는데 항상 이기는데 이런 마인드 때문에 크게 말리거든요. 확실히 또 앨리스가 이렇게 또 타워먹고 그 발라당하고 누우니까 네, 그런 느낌도 확실히 있네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라는 게임이라 야, 자네고요. 사실은 쉔이 거의 만체력이면은 피즈가 저걸 즐겨내서 이렇게 킬감 만드는 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본자면 또 나왔죠? 네. 이러면서 아무 일 안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실수를 좀 했어요. 이게 왜 실수냐면은 쉔이 방금 걔가 죽었거든요. 그럼 쉔 궁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트용은 여기서 싸우면 안 되는 게 제일 맞거든요. 네, 여기서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잘 싸우긴 했습니다만 네. 쉔궁 타고 오면서
여기서 베인이 키를 좀 많이 가져가면서 이거 베인 하드킥이 나오겠는데? 라는 말이 저에게서 나왔거든요. 땡기고 일단 건자는 네. 네, 소파피하고 잡은 건 정말 좋았습니다. 어쨌든 전멸 빠진 거죠. 네. 오, 원대체 강세영 선수도 그 와중에 진짜 마지막 타까지 기다렸다가 아, 네, 네. 다시 한번 그래. 계속 그랬단 게요. 보시면 원그랩 원쉐인 공격에 또 쉐인 공 나오죠? 네. 이런 장면이 세 번 나와요. 같은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계속 나와요 이런 장면이. 그래서 계속 쉐인 공 받아서 베인이 킬 많이 먹으니까 이거 베인이 하드캐리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조합에 이 하드캐리 챔피언의 카운터인 두 명이 네. 턱판이 버티니까 베인이 큰 힘을 많이 못합니다. 우리 피즈님은 이미 책을 읽고 계시고요. 그렇죠. 노란색 창 하나 있죠? 자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 그 라오미가 손해준 보긴 보는데 손해준 봅니다 라오미가 이거를 전멸까지 카드스가 따라가는 네 네 여기서 여기서 싶고요. 이게 왜 복귀를 했냐면은 이거 보시려고 했어요 리신이 안 죽는다고 네 명이 죽으라고 때리는데 안 죽거든요 보시면 체력이 안 달아요 얘가 도발까지 맞고 연기 다 맞았는데 도망가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복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신이 4킬이에요. 네. 원래 리신이 킬 많이 먹으면 좀 상황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쪽 보시면은 조합에 그 처음부터 딜을 넣을 수 있는 챔피언이 얘 베인 말고는 없어요. 다 보면은 얘도 짤짤이고 그렇죠. 얘도 짤짤이고 얘도 짤짤이에요. 얘는 정글러고요. 그렇다 보니까 베인 혼자 딜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리신이 안 죽어요. 그래서 리신이 킬 먹은 게 지금 안 좋은 게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나 확정형 CC, 네. 파이팅 CC. 이게 사실은 리신같이 기동성 좋고 생존력 좋은 챔프 잡을 때 필수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좀 타겟팅이 결국 갈리게 됐고요 네 오. 탈진 네 여기서는 그 그레이브즈 딜 보시면 놀랐거든요 그레이브즈가 그 여기서 피즈가 얼어 잘 끌어요 카사가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피즈랑 카사스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야 베인이 안전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얘가 비어요 얘가 비는데 그레이브즈가 프리드 할 때는 진짜 원딜 중에 엄청난 거의 최고급 화력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죠 빨리 뽑기 때문에 딜이 진짜 엄청 세요 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리진 그레이브즈가 다 죽입니다 여기서 야, 완전 편해진 그레이브즈가 만피에다가 원딜 때려요 이런 상황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판단이 좋았던 게 다른 거 애매하게 때리면은 저 베인이 어떤 일을 만들지 모르는 건데 네 과감하게 전멸까지 쓰면서 베인 노려서 마무리하는 거 그렇죠 그래도 그 와중에 깨알같이 산탄 사격과 그랩을 다 뚫고 가네요. 그렇죠. 네. 잡히긴 잡힙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때 저희 그 중계진이 한 말 중 하나가 카서스와 피지를 잡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여기다가 스킬 다 쏟으면 얘가 너무 프리해진다. 그리고 이 원딜은 다른 파랑이지나 그런 원딜과 다르게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원딜이다. 그걸 계속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런 피지컬이 됩니다. 원딜체 강세형이 저 선수죠. 맞습니다. 저 선수 어떻게 보면 득보잡인데 네. 잘합니다. 여기서 이걸 궁 빼서 큰 힌트 못 봐요. 네. 큰 힌트 못 보는데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거죠. 지금 피지가 네. 피지가 엄청 세서 계란이 바위를 때려서 바위가 도망가는 상황 나온다는 걸. 이게 그리고 저 궁으로 이니시에이팅이 아니라 생존공이었어요. 그렇죠. 저 선수 도망을 못 간다는 판단하에 그냥 궁을 써버린 거였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피즈 카운터가 어떻게 몬션인데 그걸 극복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정말 그 멘탈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예, 엘리스가 결국에 죽거든요. 여기서 네. 진원공 맞고 사망합니다. 이걸 살려주나 했으나 죽여야지 확실히 네, 안전한 그렇죠? 곳에 딱 빠져서 진흥곡을 네. 쓰네요 네. 그러니까 카서스 선픽을 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정도로 설레토코 전서 카서스 하나만큼 진짜 유품인 것 같습니다 네. 선픽도 선픽인데 카사딩이랑 말라였었어요 이 카사딩이랑 카서스가 말라였으면서 이게 솔랭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궁을 쓸 때도 빙 체크 타워 뒤로 쭉 돌아가서 카서스가 궁을 쓴다는 둥 굉장히 꼼꼼한 플레이 보여주면서 카서스가 카사딩의 약한 점을 그 실력으로 보완해주는 네.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장인다운 플레이죠 네 리신 4대5니까 욕심을 좀 부리는 거예요 네 이게 분명히 욕심 부린 플레이였는데 숫자가 많아서 이게 좀 약간 비슷하게 끝납니다 안타가 어쨌든 라온비가 조금 이득 보는 쪽으로 끝나요 네 타워는 못 미는데 킬데스적으로 약간 이득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 그렇죠 그림 부분에 네.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킬데스적으로 약간 이득을 보면서 그 앨리스 잡아놨기 때문에 욕심 부린 건 어쨌든 좋은 플레이가 아니었지만 한 명 쉔을 잡아내면서 최소한의 손해로 끝낸 거 그래서 타워 밀 수 있을 때 타워 밀기 좋습니다 네 아 저 체력들 네 다 살아가죠 우리 팀에 카서스가 있었다면 이 사람도 네. 하게 되죠 아 그렇죠 네 선고 그리고 들어와서 부악 여기서 좀 많이 위험했어요 네 좀 던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이럴 때 최고가 서울 더블킥 베인 카드 쓰고 네 차내면서 또 한번 살아나갑니다. 만약에 저 리신 죽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자 블리츠 맞는데 이거 발언 먹고 이게 카사딘이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살아갔냐면은 여기 보시면 솔라리가 있어요. 최단 네, 아이템 네, 중에 네. 그래가지고 발언 체진 플러스 솔라리를 동원해서 이게 카사딘의 뭐 예 살아갑니다. 음파는 안 맞는데 음파는 안 맞는데 예. 폭풍 브로커 폭풍 브로커 데미지 잡으려고 했거든요. 폭풍 맞았는데 폭풍 데미지를 솔라리 흡수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 균형 정도 났기 때문에 네 잘 살렸죠. 이게 게임 끝내 와 진짜 이게 한 35분인가요? 네. 35분부터 40분까지 계속 와드 먹봐 계속 와드 박으면서 안전한 곳으로 왔다 갔다 하고 와드 없는 곳을 안 지나가야지 여기 와드 있으면 와드 지우고 왔다 갔다 5분 동안 계속 그러다가 이거 한 방으로 게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 한 방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대치 상황에서 가능한 변수들 선수들이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네, 아, 네. 이거는 괜찮겠지. 그 빈틈을 정확히 노린 한 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적해 주신 그 멘탈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도 좀 약간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빨리 좀 끝내고 싶다. 네, 그런 것도 있겠고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하는 고민도 하다 보니까 순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결정타가 되면서 경기가 네. 끝나게 됩니다. 피지 궁극기. 네, 이방적인 학살이 거든요. 점사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이 시간 이쯤 되면 쉔 약간 레이드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보스모급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레이브즈가 요즘은 좀 한위 티로 내려온 분들인데 프리디할 때 딜나 그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또 그 와중에 카사딘 쫓아가서 잡고요. 네. 이게 아까 농락당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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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갈게. 아니죠. 차고 땡겼다가 위로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결국은. 네. 아, 그렇죠. 이것도 뭐 일종의 거미의 대모음이네요. 착착착착. 그래서 결국 제일 놀랐던 거는 피즈로 쉔을 상대를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게 아까 강승 해설이 그 보티오가 죽는 장면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건데 쉔 때문에 보티오는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피즈가 알만해졌고 그 피즈가 나중에는 오히려 쉔을 압도를 하면서 스플릿도 제대로 안 되는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줬던 게 이제 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베인도 압박을 해주고요. 네. 한타 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베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죠. 나오죠. 네. 이제 정말 보여줘야 하는 게 바로 또 전설의 이 경기입니다. 네. 강승현에서 네? 어머 이건 사야해 오맛 이거죠. 네. 오맛 메인에 올라와 있는 그렇습니다. 이건 네. 꼭 강승현 해설과 하광숙 해설이 정말 추천하는 네. 어멋 이건 꼭 봐야 해 전설의 이 경기는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2부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의 한수 시청하고 계십니다.